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당인 키우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인을 소개할게요. 이웃님들의 유튜브를 영상을 보면은 당인 키우는 게 어렵다고 실패를 많이 한다고 그런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당인을 그렇게 키우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 크고 쉽고 잎이 마르지 않게끔 물만 주면은 당연히 알아서 잘 큽니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많이 들었죠. 요즘에 봄볕이 좋아서 밖에 내놨더니 물이 들고 있습니다.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묵은둥이처럼 보이시죠? 오래된 묵은둥이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9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당인들이. 근데 연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키우다가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정도인데, 그래도 많이 잘 컸습니다. 목대가 크죠? 이게 네포트입니다. 네포트. 네포트. 얀포트. 이게 또 포트. 이거 세포트. 네포트. 이렇게 하나분에 네포트가 심어졌습니다. 얘들이 조그만했을 때한이 정도였을 때 조그만 이 정도였을 때 이거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심었는데 이렇게 커서 묵은둥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각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얘들도 조만간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서 더잘클수 있게끔 집을 늘려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얘도 2, 3년, 3년 전에 다육이 집에서 사갖고 왔었습니다. 조그만 거. 원래 이에 큰 목대가 있었는데, 목대가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아쉽게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네, 이 애들이, 자구였는데, 이렇게 지금 또잘 크고 있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묵은둥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햇빛만 잘 보여주고 또 물을 제때 잘 주고 그러면은 잘 살고 잎이 마른 병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목대가 커가면서 잎이 시드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위에서 계속 새로운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시들은 잎을 따주면은 목대가 튼실하게 생깁니다. 또 목에서 새싹의 새 자구가 이렇게 또 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당이는 싱싱하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비토 보여주고 물도 제때 주고 가끔씩은 쌀뜨물로 영양분을 듬뿍 줄 때도 있습니다. 잘 크고 있어서 크게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예쁘죠? 잘 크고 있어서 항상 고맙고 잘 보셨습니까? 당인 목대 튼실하죠?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 가득하세요. 다음에 또 예쁜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